안녕하세요, 혜림쌤입니다. 제가 오늘은 더툴랩에서 새로운 래쉬가 출시가 됐는데, 요것과 기존의 래쉬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셔가지고, 네, 간단하게 차이점 보여드리는 영상 찍을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육안으로만 보셔도 차이는 보이시죠? 요게 3담 좀 넓게 돼 있는 아이고, 얘는 이렇게 한담한담 꽁꽁꽁 심는 눈썹인데, 좀더 포인트 있는 래쉬 연출을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095i가 더 맞아요. 근데 요 아이는 일단 붙이기가 훨씬 더 편하고, 이 호수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이 호수는 굉장히 내추럴한 편이에요. 근데 제가 차이를 좀 정확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요렇게 두 개를 갖고 왔거든요. 네, 눈이 내가 좀 땡그랗고 좀 길게 하고 싶다, 혹은 아니면 이제 뒤트임 같은 걸 해서 뒤쪽에 래쉬가 아예 없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보다 요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좀 붙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095i 기존에 있던 래쉬를 먼저 좀 붙여볼 건데, 이건 붙이기가 어려워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제가 진짜 전문가분들 타겟으로 만들었던 래쉬라서요. 근데 초보자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래쉬가 이렇게 생겼는데, 요게 이렇게 틀어지냐, 이렇게 틀어지냐에 따라서 굉장히 디자인이 좌지우지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지 않게 잘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요. 일단 저는 이제 맨 앞에서부터 붙이는 편이 아니어서 이 정도? 한 3분의 2 지점? 이 정도부터 먼저 붙여보고, 이 정도에 딱 적절한 길이를 붙였을 때 앞이랑 뒤랑 다좀 적절하게 붙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너무 이걸 쉽게 붙여서 쉬운데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좀 기술을 요하는, 네, 래쉬입니다, 요거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비전문가이신 분들도 이거 되게 잘 붙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거울을 이렇게 밑에서 보면서 하시면 좀 좋아요. 사이사이에 이렇게 잘 들어가나, 이게 밑에서 봤을 때잘 보이거든요. 이렇게 붙이시면 절대 못 붙이시고, 마스카라 바르거나 뷰러할 때처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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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희번뜩하고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 래쉬와 래쉬의 간격은 그냥 이 통에 있는 요 정도 느낌 간격 유지해서 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래쉬는 뭔가 마스카라를 했을 때가 좀더 빛을 발하거든요. 이 간격만 잘 설정을 해서 붙여주시면은, 이렇게 마스카라 하면 래쉬와 래쉬가 이렇게 착 만나면서 이렇게 좀 인형 같은 느낌의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호스를 지금 095i 제품을 써서 더 이렇게 탁 튀어 보이는 게 있는데, 093i를 쓰시면은 요런 느낌이지만 요거보다는 훨씬 내추럴하게 연출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마스카라가 좀 마르고 나면 이제 컬링을 한번 해줍니다.
자, 오른쪽 눈에는 요걸 붙여볼게요. D093입니다. 마찬가지로 뒤쪽부터 붙일 건데 너무 쉬워가지고 이거는. 그리고 저희 속눈썹이 대부분이 엄청 가늘어가지고 이 사이사이에 엄청 잘 들어가요. 그죠? 저 지금 제가 좀 뭐 편집 아닌 편집을 좀 하겠지만 이 붙이는 시간 차이가 엄청납니다. 좀 바쁘게 돌아가는 살롱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래쉬 쓰시면 정말 만족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통짜를 자른 것 같이 생긴 이런 형태의 래쉬가 이 대부분이 대가 새카맣거나 좀 굵거나 만약에 낚싯줄이면 그게 좀 굵어서 눈을 좀 찌르는 기분이 들거나 하는 래쉬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제가 진짜 너무너무 열심히 다시 만들고 해서 저희가 만든 거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 통짜를 좀 끊어서 자르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 대부분이 투명이에요, 투명. 그리고 이 대부분이 막 딱딱한 낚싯줄 느낌이 아니라 정말 얇은 그냥 투명대 느낌이어서 눈도 편하고 그리고 워낙 그 대가 얇다 보니 그냥 쓱쓱 그 속눈썹 사이사이에 쓱쓱 들어가요. 되게 쉽게.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마스카라를 바르면 아무래도 점 래쉬보다는 좀 풍성하게 발리겠죠? 모스 자체가 많으니까 좀 볼륨감 있는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게 더 잘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 근데 내가 약간 이런 느낌 이걸로 연출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똑같이는 안 되겠지만 쪽집게로 이렇게 마스카라가 완전히 말라버리기 전에 찝어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컬링 해주고. 근데 이렇게 탕탕탕탕탕 래쉬가 튀는 이 느낌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유행이기 때문에 예뻐 보이죠. 예뻐 보이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나갈 수도 있는 디자인, 그냥 유행하는 디자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까 이거 찝기 전에 그 느낌이 좀 더 클래식하긴 하죠. 이렇게 연출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사실 제가 고객님들 해드릴 때 제일 좋아하고 많이 쓰는 방법은, 왜냐면 저는 고객님도 오시면은 이 눈매를 최대한 뭔가 극대화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거는 앞에다가 이 한 땀 래쉬를 붙이고 끝에 꼬리 쪽에만 이세땀 래쉬를 붙입니다. 아까 하고 남은 요거, 얘를 꼬리에만 한번 붙여볼게요. 한 개에서 그냥 두개 정도만 이 얘를 쓰면서 같이 써주는 거죠. 아니면 되게 내추럴한데 눈은 길어 보이고 시원해 보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면 뷰러만 하고 꼬리만 속눈썹 붙여요. 그리고 마스카라. 제가 제 눈에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죠. 많이 보셨죠? 그런 느낌? 제 채널에서. 이한끗 차이로 눈이 훨씬 더 시원해 보이거나 좀 답답하게 끝나거나 차이가 있거든요.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한끗 차이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 편이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번 네, 두 가지 래쉬의 차이 보여드려 봤고요. 구매하시는데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품에도 많은 관심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